붙이는 립스티커 다양한 디자인을 제가 구매해서 갖고 와봤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호피 좋았어. 한번 해봐. 띠미들 띠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신기한 걸 갖고 왔어요. 짜잔! 어머머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되게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뭐냐면 붙이는 립스티커. 이렇게 제가 다양한 디자인을 제가 구매해서 갖고 와봤어요. 이게 또 보니까 해외에서 한때 유행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원래 립터치 하면은 한때 유행했었던 입술 이렇게 발라가지고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이는 립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뭐하지? 진짜 많이 다양해. 이렇게 알록달록 아니면 섹시 루아이는 여기에 키스라고 적혀있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너무 많이 샀나봐요. 일단 독특한 걸 해봅시다. 독특한 걸. 이거랑 이거랑 와 이거 리얼 인스타그램이다. 이거 호피 섹시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와 진짜 이렇게 생겼네. 무슨 진짜 스티커처럼 생겼어.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게 사람마다 입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모양에 맞게 일단 잘라주는데 먼저 손에 따라서 잘라야 된대요. 저희 집에는 그냥 가위가 없어서 그냥 식가위로 갖고 와봤어요. 잘라보겠습니다. 아 나 가위 좀 잘 못하는데. 뭐야? 잘하고 있지? 네 이렇게 잘라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자른 거를 자기 입술에 대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입을 이게 끝과 끝이 전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 미안해요. 그러면 이 접힌 부분을 자르래요. 딱죠. 자른 다음에 이제 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윗입술에 맞춘 다음에 이거를 손톱으로 빈대를 잡아야 될 거예요. 아 여기 절취선에 따라서 자르면 돼요. 무서워. 나 자르고 있는 거 맞겠지? 자 잘라줘갖고 맞나? 아니네? 좀 더 잘라야겠다. 여기 입술이 은근 작아. 입이 큰 거지. 응 이렇게 대강 맞게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아래도 똑같이. 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잘했다. 접힌 부분을 올라 되겠지. 언젠간 될 거야. 괜찮아.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맨 입술로 반대 방향 이렇게 된 다음에 솜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해요. 물 좀 적셔주고 진지하게 할 거야.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적힌 물을 맞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내가 입술이 조금 비대칭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려워. 걸려고 해야겠어. 물을 완전 충분히 발라줄게요. 아 근데 이거 어려운데요? 이게 입술에 잘 안 붙어.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미치겠네. 아씨 왜 안 돼? 아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 나 진짜 개똥돈인가 봐. 다들 진짜 너무 쉽게 했는데 왜 나 안 돼? 어떡해. 아 나 망했어. 많이 사길 잘했다. 그럼 나머지 이거 미리 잘라놓았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어려울 거예요. 나한테는 어려운 거. 먼저 밑에 입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거. 나는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V로.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뭉툭해. 그래서 좀 잘라줘야겠어. 아 원래 이미가 들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운전대 가위. 이거 들면 그냥 끝나. 봐봐. 이거 완전 좋아. 이 울퉁불퉁. 그냥 끝나는 겨. 망했어. 이것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운전대랑 칼, 가위 잡는 게 아니야. 다시 이렇게. 이거 될 것 같아. 나 진짜 진지하게 한다. 아 왜 안 돼? 된다. 아니 왜가 이렇게 돼? 에? 왜 이렇게 돼? 뭐야? 난 이렇게 되는데? 나 뭐 잘못한 것 같아. 왜 나 안 돼? 여러분 저 바본가봐요. 이걸 스티커를 떼버린 거였어. 어머 어떡해. 이것도 날렸다. 다른 디자인 해야 돼. 아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지금 두 개나 날렸다. 스티커가 어딨는데 도대체.
와, 나 진짜 또래랑 똥손이 맞나 봐. 진짜 이 정도면. 와, 근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이겼었어. 입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 톡톡 하는 거. 어쩐지 접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접착이 되네. 오케이, I see, I see. 코피를 해보자. 코피 나쁘지 않아. 코피도 똑같이 입술 이렇게 맞추고 올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내 입술에 맞췄어요. 이 코피 한번 해보죠. 제가 가능한 아니면 다 리뷰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 장부터 기절일 것만 같아요. 피부가 안 떼어져 있어. 도대체 이 정도면 그래? 내 피부를 떼야 되는데 피부가 어디냐고 도대체. 아, 불쌍. 되게 이상하게 뜯겼어. 아, 저 오늘 되는 게 없나 봐. 왜 그래? 얘나 붙여봅시다. 좋았어. 한번 해봐. 아, 너무 오버릿 같은데 지금? 제발, 제발, 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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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거의 40분 만에 붙였어요. 붙였는데 오버립 된 걸 제가 조금 긁었거든요. 좀 삐뚤빌뚤해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코스튬 같네? 빨리 밑에를 해야겠다. 와, 근데 이거 좋다. 밀착력이 쩌는데? 간다. 나 왜 이렇게 웃지? 다른 사람 진짜 잘하는데 나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뭐 했는데. 오늘은 리뷰가 아니고 이 팀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번에. 제발 제발 제발! 다 벗겨졌네. 제가 이렇게 똥손이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 이게 보니까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기름 많은 음식 먹으면 바로 죽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밀착력이 정말 좋다? 깜짝 놀랐어.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지우냐면 그냥 똑같이 이거 클렌징 오일로 지우면 된대요. 이거 지속력 좀 오래 갈 것 같아. 기름진 음식만 안 먹으면 약간 사이사이 조금 갈라지고 있는데 좋다. 와, 이렇게 돼요. 때 같아. 와, 이걸로 저 고생을 하네. 고생. 진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보면 정말 다 쉽게 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쉽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자가 뭐야. 이렇게 쉬운 걸 띠미가 해냈다고 한다니까. 아, 그놈의 필름 때문에 아주 그냥 세 개를 다 날려먹었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주는 리뷰였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밑에 입술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수염이야 뭐야. 밑에 건 됐다. 밑에 건 됐다고. 보라색 입술도 좀 괜찮은데? 아, 오늘 실은 힘들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제가 진짜 똥내난 똥손이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용법은 쉬운 것 같아. 그냥 내 입모양에 따라서 자르고 필름 떼고 거기 위에 솜으로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판박이처럼 쉬운 건 알겠어. 알겠는데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내 입술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입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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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되게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란 말이야?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웠고 다른 분들이 이제 하신 거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들도 나랑 같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극복한 것일까? 난 잘 모르겠지만 되게 쉽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내가 똥손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시나 파티나 뭐 무대 뭐 할로윈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시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입모양만 잘 자른다면.
이렇게 다섯 개를 완벽하게 성공한 거 하나도 없이 하지만 제 입에 붙인 게 어디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